야, 타. 귀엽게 생겼네. 몇 살이니? 분식 때 맛있거든요. 밥 먹으러 갔더니? 네. 밥 먹고 시원하게 싸고 그러고 시작해야 방송이 잘 되죠. MBC의 딸! MBC의 딸 김민아! 지금 라디오 나왔어. 아, 라디오 왔다고요? 라디오 너무 하고 싶다고. 아까 라디오 하는데 너무 벅차서 울더라. 아니, 아니 어제 녹화하는데 형님이 바지를 벗으려고 하더라. 아, 어, 오빠 좋아요. 그러면 논란 되고 가시고. 네. 아, 이 호랑이 새끼 이거를 그냥. 아 근데 진짜 민아 오고 새 바람이 불었어 확실히. 아 민아 씨 이제 제가 잘할게요. 아니 왜 그러세요? 아 민아 씨 왜 그러세요? 제가 묻어가겠습니다. 자 민아 씨 이제 일하러 가야 돼. 나도 일하러 가야 돼. 나도 일 있어. 오늘 민아 무슨 일해? 뭐예요 저? 중국집. 중국집? 진짜로? 그냥 맡겨놓는구나. 사실 찜질방도 맡겨놓은 거잖아요. 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민아 가면 난리 날 거야. 늘 그랬죠. 이거 왜 이렇게 싸가지 없어? 민아. 아니에요 이제. 재밌게. 아, 괜찮아요. 아우 진짜야. 끌려가네 끌려가. 저쪽에. 앞에도 못 앉게 하고. 중국집 말고 어떨 것 같아요? 진짜 힘들다는데. 여기가 작년에 배달의 민족 배달 1위였어요. 민아 기상 받았어요. 짜 뭐요? 짜마. 짜마 왜 짜마예요? 짜장면 맛있다. 짜마다. 안녕하세요. 일단 앉으시죠. 앉아요. 괜찮아 괜찮아. 어디서 보금방. 저희 주문할게요. 주문이야. 안 먹어요? 짜잔. 예뻐요? 어. 같이 일하는 직원이세요? 아니요, 제가 여기 운영하는. 그럼 지금 가치감 150억 정도 돼요? 이 정도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건물 한 50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아들 있으세요? 딸은 있어요. 동생은? 여동생 있어요. 아, 안 되겠다. 물려받기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연극영화과 나왔거든요. 진짜요? 성함이? 가변. 가변이요? 오, 나와요? 어, 그럼 뮤지컬 배우셨잖아요. 저랑 듀엣 하실래요? 그대 안에 블루. 난 꿈을 꾸어요. 빛과 그대 모습 사라져. 이제 어둠이 밀려오네. 저 파란 어둠 속에서 그대 왜 잠들어가나. 시간은 아직. 에이. 그럼 그. 이게 뭐예요? 전화기가 여섯 대예요. 보이스피싱. 어 전화 왔어. 네. 아니 짜마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목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 어 가끔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가지고. 이거예요? 아니, 이런 분들한테 장난했다가. 어 무서워. 어 또 전화 왔어. 또 전화 왔다. 어 나 못 받겠어. 아 맞아요. 네, 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어디시죠? 저거는 이제 요기요 어플에서. 야, 장난 아니다. 이야, 이분들 모텔. 냉면 세트. 아, 더웠나 보네. 아니, 배달통은 전화로 오고, 이거는 여기로 오고. 배달의 민족은 이거로 오는 거예요. 이거 배달의 민족은 그분들이 오시잖아요, 그죠? 아니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다 이 대행을 안 하고 다 자체 배달. 다 자체 배달이요? 그럼 진짜 잘 된다는 건데? 총 몇 명 계시는 거예요? 7~8명. 형제 있어요? 여동생 있어요. 딸 있고요. 아버지, 어머니 다 살아계시고. 예. 뭐지? 먼저 일단 받아요. 이거는 신규입니다. 아 신규 되게 좋아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짬합니다. 삼성 짬뽕 하나, 미니 탕수육 하나, 411호요? 혼자 드시는 건가요? 젓가락은 어떻게 돼요? 아 나중에 오시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네 갖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짬짜면. 빨라졌어. 자. 어머 뭐? 이렇게 바로 되니까 너무 좋다. 어, 뭐 또 왔어. 야, 진짜 여기 사장님 시향달 안 필요하십니까? 야. 지금 몇 개가 들어오는 거야 한 번에? 시끄러 죽겠네. 나 그만할래. 하루에 몇 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올 때는? 평일에 250건, 주말에 350건. 아, 350건이요? 이거 혹시 주문하실 때 전화로 진상 부리는 분들은? 안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모텔 같은 거. 오늘 모텔로 참 많이 풀리는데 네. 모텔을 갔는데 안 나와요. 그럴 때면 3, 40분 동안. 이야, 3, 40분? 어?
구원하시다. 어머 싫어. 받아요 빨리. 아니 왜 안 오냐고 지금 그러는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아 콜라를 주문하셨는데 맞으세요? 콜라 100짜리로. 찾아오는 거 아니겠죠? 우리 빨리 철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싸움 잘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면 그거 갈래요? 콜라만? 아니요. 다녀오겠습니다. 대신 천천히 갔다 오세요. 보험은 다 돼요. 아 돼요? 생명보험은요? 다 돼요 다. 전손 처리 되죠? 뭔 소리 하는 거야? 썸네일 한번 찍으실래요? 야, 타. 귀엽게 생겼네. 몇 살이니? 35살. 오빠 타. 콜라 안 가져왔다고 막 때려 부신 거 아니에요? 아야, 콜라 빨리 갖다 줘야 돼. 죄송해요, 제가 못 받아서. 네. 아, 저희 그냥 서비스로 드릴게요. 이 등치 큰 아저씨들, 어? 이 아저씨들 아무도 안 따라오고. 음식 나왔나요? 일단 저거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오 진짜 음식이 담겨있는 거 처음 듣네. 아 근데 이거는 서둘러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진짜 면이라서 불면 이거 진짜 컴플레인걸요. 자 진짜 빨리 가요. 빨리 끌어요 끌어요. 안 끌었어야 될 텐데. 어 안녕하세요. 문 닫아드릴게요. 네. 근데 저 짬바 좀 나오지 않습니까? 가자. 어? 생활의 달인이신데 포장 진짜 빨리 해야 된다. 이거 포장할 때 조심해야 할 게 뭐가 있어요? 국물 쌀 때 이제 국물 안 넘치게. 쉽네요. 오. 그래서 이렇게. 진짜 잘 싸요. 네, 잠깐만요. 똥이요. 펜하고 용지에다가 먼저 전표. 에이. 이라시아이 맛에 뭐 시키시겠어요? 고추잡채밥 하나고요. 고추잡채. 삼삼볶음밥. 감사합니다. 오, 게임하시네. 얼마 쓰셨어요, 여기다가? 왜냐면 짝짝. 안녕하세요. 뭐 드시겠어요? 한짜장. 백짬뽕. 백짬뽕? 간짜장 하나, 백짬뽕 하나 있습니다. 주방장님들 화이팅! 간다는 건 이런 게 아니겠니? 어? 엄마는 서비스예요? 네. 언제부터 나가요, 서비스는? 3명. 3분. 6개? 4분이면 8시. 좀 밀어보셨어요? 저를 너무 못 믿으시는데요, 사장님? 아, 사실 출발이. 배달이 왔어요. 맛있는 회. 다시 배달이 왔어요. 저희 워크맨인데요. 왔어요. 아, 정말요? 노래 해드릴까요? 노래.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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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이러면서 상하이 상하이 상하이. 나의 노래를 좋아하시네 다들. 음반 한번 낼까요 감독님? 은연슬 말고 고추짬뽕. 미니탕수육 나왔습니다. 간장 찍어 먹는 거 처음 봤어요 저. 단무지 먹어도 돼요? 제가 이런 거는 또 잘 치워요. 제가 레스토랑 알바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저를 한 군데 모아요. 어머 안 드셨어. 백종원 아저씨가 반반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여쭤보라고 그랬는데. 단무지도 많이 남기시네. 야, 그거 싫어하는데. 지친 어둠이 Can never let you go. Oh, baby. 다 깠어요? 까버린다, 진짜. 그렇게 까는 거 아닌데. 네? 이거 기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못 까지. 기계가 있다고요? 어? 아! 어떻게 까? 어, 거기다 놔두시면 돼요. 저 양파 자르는 거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 이거는 손 다치는데요. 저 한번 알려주세요. 하는 것만 볼게요. 찍어요. 어, 다행히 눈물 안 나요? 나 눈물 나는데? 근데 이게 오래돼서 눈이 맵지가 않아요. 양파가 오래됐어요? 양파가 오래된 게 아니고. 아, 그러면 이제 올라가셔야 저기서 요리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20년이 됐는데 아직 못 올라갔어요? 아니,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어. 어. 근데 점심은 3시에 드시네요? 대부분 이제 손님들이 12시부터 한 3시까지 이렇게
드시고 밥 메뉴 정할 수 있는 거죠? 눈치껏 짜장 짬뽕 볶음밥 이 정도 전 개인적으로 유산슬 요리? 네 요리 요리 오 진짜 맛있겠다. 아 그럼 이제 이 시간에야 비로소 수저 한번 뜨는 거군요. 근데 제가 아까 사장님을 보니까 되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러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네? 저는 근데 그게 경영 마인드예요. 직원들한테 마음의 부담을 주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배달할 때 제일 힘든 거는 뭐예요? 식사 배달 주고 이제 그릇 수거를 이제 찾으러 갈 때 좀 독촉자나 막 좀 온 거 배달 갖다 주면은요 네. 봉투에다가 짬뽕 몸을 이렇게 묻혀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작게 네. 아 일부러? 네. 아 당했다 막 음식물 쓰레기도 넣어서 같이 이렇게 버리시는 분 아... 몇 달 전에 뭐 형은 음식을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면 딱 보이게 앞에 놔도 되잖아요 네. 근데 문 뒤에다 놓은 거예요 아. 그 이 사람이 문을 열었는데 음식이 뒤로 간 거지 그 수시 이렇게 하고 열어봤는데 없으면 뜯어 먹다고 정황이 전화하고 그 네 번이나 열었어요 도대체 왜 이러죠? 저는 항상 시켜먹는 입장이었으니까 잘 갖다 주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이제 항상 컴플레인만 걸게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고 계시고 그래도 빨리 갖다 주세요 빼고 양파 지옥을 탈출했더니 단무지 지옥이 있네 시간이에요 도망갈까? 여기 앉아요 제가 하는 거 따라하세요 짱아는 각성하라 나는 덤벙지 아니 그러면 제가 쓰레기가 되잖아요 사장님 가변이는 각성하라 제발 나를 보내줘라 그릇 찾아라 6층하고 4층에 그릇이 있거든요 근데 또 안 내놓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죽여버려요 오 환영합니다 뭐야 안 내렸죠 죽었어 아까 식사하신 거 그릇 찾으러 왔는데 아 감사합니다 와 무겁다 이게 이게 수거하러 가는 타이밍이 있어요? 한 3시간, 4시간 후에 예. 그래도 꽤 텀을 두고 오시는구나 그래야 이 홈플레인 막 배달은 엄청 늦게 오면서 왜 그릇을 왜 이렇게 빨리 찾으시냐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릇 좀 수거해 갈게요 네. 어? 나가셨나? 예, 이런 경우도 많아요 뭐예요 이게? 그러면 저희가 이거 불 켜고 들어가서 찾아봐야 좀 먹고 그냥 해놓은 것 같은데 그 불을... 야, 이거 무슨 아, 현장 이거... 르포야? 저희 마른 게 이거예요 이렇게 내놓은 아, 이렇게 가시는구나 네 사장님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짜마로 이행시 한번 들어볼게요 짜! 짜! 마! 마! 직접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할까요? 네. 짜! 짜죠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얼마가 들어왔나 볼까? 7천이 했어요. 원, 투, 쓰리. 63,000원? 9,000원. 아쉬워, 9,000원. 어땠어요, 오늘 업무? 사실 제가 오늘 전화를 받다 보니까 모텔에서 굉장히 배달이 많이 들어온다는 걸 느꼈고 짜마로 이행시 한번 하겠습니다. 짜. 짜장면은? 마. 마무리한 후에. 미나슬은 어땠어요? 미나슬 좋던데요? 근데 약간 선 넘규만큼 입에 붙진 않아서 다시 장명하세요. 워크맨 속 김미나의 별명을 공모합니다. 귀엽고 깜찍하고 섹시한 별명을 보내주세요. 상금은 없습니다. 아이디어만 쪽쪽 빨아먹을게요.